예, 저 공정거래위원장님, 저기 지금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사실 뭐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원칙은 민간 중심, 그리고 자율규제 원칙을 표방하셨죠. 그 보면은 이 플랫폼의 자율규 구성이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가불 분과하고 이제 소비자 이용 분과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각각 3월달하고 5월달에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 알고 잘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발표를 만들어낸 절차나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가불 분과의 경우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 회의가 있었고, 또그 회의 중, 가는 과정에 3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화와 타협이 사실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대화의 타협이 실종된 발표가 돼버렸어요.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회의 지금 PPT 보시면 회의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건 회의 말고도 그 플랫폼하고 입점 업체들 간에 소회의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그 부분 제가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쟁점 핵심이 뭡니까? 표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월 6일이었는데 그 1월 6일 7차 회의가 있기 전인데요. 뭘 했냐면 그 비공식 미팅을 공정위가 제안합니다. 7차 회의에서. 그러고 나서 그 1월 13일 8차 회의 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정위가 수수료 문제라든지 교섭권을 다 빼고 아주 부실한 그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띄워보세요. 대입의 문건이 있던데 여기는 이게 이제 보통 공정위가 제안한 양측이 제안한 자율규제 방안인데 그 입점 업체들이 거의 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제 이거를 밀어붙여서 그냥 논의에 참여했던 소상공인 업체들 무시하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 업체 그제부터 이 회의 참석도 안 합니다. 발표에 같이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대입이 이거 문건을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보시면 이 대입 문건 아세요, 내용? 위원장님? 예, 저는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이에요. 그 대입에서 저기 뭐야 공정위에서 만든 문건이랍니다 이게.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물어봤더니 그 다음 걸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공정위 실무자발언이 과관입니다.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달앱 당함은 숙박에 가져가서 일주일 내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전혀 모르시죠, 내용 잘. 네. 이거 누가 만든지, 여기 담당국장님 오셨어요, 누구? 담당국장님 누구세요? 예, 공정위 부장입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최근에 이제 그 받았어요. 아, 그 당시 담당한 회사.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담당국장이 예, 제가 누구세요? 당시 예. 이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따로 저는 내용 공유받았어요. 이게, 그럼 공정위에서 답변이 뭐냐면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건을 작성하지, 대입의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건데, 저희가 공정위에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제가 입수한 거거든요. 반드시, 누가 작성했는지, 위원장님, 예. 반드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반드시 예. 정확하게 네,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조사하셔서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율규제 방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입점업체라든지 소상공인 단체 의견이 전혀 문제 무시가 된 거예요. 사실 이거에 그냥 이걸로 자율규제로 해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동의하시죠, 그거는? 저희가 뭐그 이행 성과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자율규제안이 만들어져서 아, 지금 이행되는 위원장님, 뭐 여기 저 과정이어서요. 공정위 업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율규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플랫폼 업체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걸 만들어주지면 안 되거든요. 그 공정위가 해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상 그러한 방침만 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법적 규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 보면 정무의 의원님들이 온라인 플랫폼법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단체 구성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포함된 법률안들 많이 지금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사업의 한계를 좀 점검하시고 온라인 플랫폼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정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예, 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예 저희가 뭐 저 자율규제 관련해서 이제 갑을관계 그러니까 뭐 거래상침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저희 공정거래법으로 다 규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독과점 문제는 지금 별도로 법적 규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관계, 그러니까 계약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뭐로 할 거라든가 또는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까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자율규제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배달앱 그다음에 오픈마켓 그다음에 이제 곧 이제 숙박앱도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이행 상황을 좀 점검하고 그 잘 못 된다면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뭐 법적 규율을 가져간다 그런 계획은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저희가 자율 규제 관련해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게 어떤가 이게 이제 저희 뭐 계속 일관된 입장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 과정 절차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대입 문법 예. 작성자가 누구인지 있으면 예, 명확하게 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또 분들이 뭐냐면 포상까지 받았어요 이게 성과의 규제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포상한 규제 해서 종합적으로 판례시예.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